네, 안녕하세요. 갑옥조사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트레버 앤더슨의 바로 신규 크리처 허니피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저는 이렇게 지금 허니피어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허니피어 1단계랑 2단계는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고 3단계, 4단계는 커밍 순 곧 있으면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이거 붙어있는 이 사진 게리모드에서 나온 퍼니피어의 모습이 아닌가요? 좀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퍼니피어 1단계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네,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런 빨간색 배경에 이렇게 나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그루 있고요. 뭐 나중에 또 이런 구석 같은데 퍼니피어 배지 스킨이라던가 그런 게 추가가 되겠죠? 자, 일단은 1단계의 모습 한번 볼까요? 1단계의 모습은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따라오는 거? 똑같이 이런 뿔이랑 입, 그리고 뒤에 있는 꼬리까지 아주 재현을 잘했어요. 와우. 확실히 예전에 나왔던 그 카툰캣 리메이크 버전들보다는 킬러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샌즈, 저의 샌즈 스킨의 이동 속도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안녕. 자, 그러면은 이제 1단계는 봤으니까 한번 퍼니피어 2단계 친구 보러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고? 어라? 넘어가셨네? 와, 샌즈 스킨을 끼면은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퍼니피어 2단계가 있는 방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친구가 쫓기고 있죠? 뭐 맵은 비슷합니다. 약간 보면은 나무가 줄어든 거 말고는 뭐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퍼니피어 2단계 볼게요. 오, 확실히 2단계 친구답게 약간 눈은 빨개졌고요. 뒤에 꼬리도 사라지고 이렇게 머리에 뿔이 약간 황소처럼 올라와 있어요. 1단계랑 뭐 움직이는 모션이나 이렇게 속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위협적인 속도는 아니에요. 자, 따라와봐 퍼니피어, 나 여기 있어. 자,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퍼니피어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오, 안녕. 확실히 이 샌즈의 이동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네요, 퍼니피어는. 와, 다음에 나올 퍼니피어 3단계랑 4단계는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퍼니피어 이 1, 2단계 킬러들은 나름 퀄리티가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블록스 트레버 앤더슨의 신규 킬러 퍼니피어 1단계와 2단계를 만나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로블록스 트레버 앤더슨의 신규 킬러 퍼니피어 1단계와 2단계를 만나봤는데요. 다음에 3, 4단계가 추가가 되면은 또 한번 로블록스 트레버 앤더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